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 나와 현장과 교회와 이삼체를 살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주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또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인도받지 못하도록, 즉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들여지는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기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자를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영적인 자세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마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회복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심이 있고 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환경 속에 속지 말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플랜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론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참회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만 있는 참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고나고, 지치고, 낙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많이 지치고, 고나고, 낙담된 상태에 있었는데, 또 누군가에 의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짐은 바로 종교적으로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613가지의 시행, 세칙을 만들어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를 당했고 또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짊어지게 된 죄의 짐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서 또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속에 갇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라 더 무거운 짐이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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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율법과 죄의 짐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무거운 죄의 짐과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세상이줄수 없는 참된 안식과 또참 평안함과 참 회복이 있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증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죄의 짐에서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또그 환경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비롯하여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영적으로 정신적인 여러가지 무거운 짐들 우리는 육신의 것을 먼저 회복되어지고 또 자유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거운 짐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먼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임함으로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바로 범사에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응답이 따라오고 하나님은 올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와 조주에서 완전 자유함을 입은 존재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는 회복시키고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을 놓치고 문제와 상처에 또 세상에 사로잡혀 세월 허송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 자체도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 없으면 허송세월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안식을 매일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사실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래서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쉽고 가벼운 주의 일입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쉬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해라는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수레나 또 쟁기를 끌기 위하여서 말또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유대 농경사회에서는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해를 같이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데 비슷한 크기의 소두 마리가 한 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송아지와 엄미소가 한 조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함인데요. 이때는 멍해의 일종을 전부 다 어미소가 감당하기 때문에 송아지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 함께 가면서 밖 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니까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셔서 할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성취에 쓰임 받도록 그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어 이게 빌리보스 2장 5절의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늘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마음이요. 뭐 이렇게 어, 이 마음만을 갖기를 원했는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축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를 낮추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주시냐? 그 멍에는 그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숨을 쉬며 또 주의 일을 하도록 생명을 주셨고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할까 염려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루실까를 먼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나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거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강단 말씀과 함께 하여서 온 팀이, 온 기간이, 온 구역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여서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피스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 비전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이 안 되면. 할수 없는 것 나는 할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나아갈 때 참된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예원의 모든 송두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죄의 짐에 멍해는 벗어지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직장과 또이삼체를 살리는 영혼구원을 위한 직분의 멍, 멍해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라고 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멍해의 짐을 주셨습니다.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전도자요, 성교사요,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회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고 결단코 이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상급을 잃지 않는 축복이 됨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멍해짐,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의 전송도는 쉽고 가벼운 주의 일에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쓰임 바꾸는 축복 속에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복음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고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참 안식으로 또 쉽고 가벼운 주의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고 회복시키는 복음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면 예배의 회복과 고삼 수험생들 남은 일정들을 잘 준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썸이 성교사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 청지기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산업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저주와 또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 인생을 살수 있도록 섭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겸손함과 온유함 속에 주의를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참된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이 품고 사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경제로 아버지는 세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삼치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는 경제로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세우신 다니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우륙을 이체받아 주시고 아버지 가시는 곳마다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의 16장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력하여 손을 잃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고삼 솜생들을 주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처음생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남무 모든 일정들을 잘 준비하여서 렘넌트 썸이 성교사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청지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세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